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옥스윙의 시그니처 메뉴, 옥 셋업입니다. 옥 셋업은 컨벤셔널 스윙 셋업은 공을 내 몸 가운데다 놓고 정렬을 하지만 옥 셋업은 오른발 안쪽에다 공을 일단 놓게 하죠.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한 시그니처. 그래서 역 니은자가 되고요. 그리고 클럽을 놨을 때 오른발 쪽에서 그냥 오른손으로 이렇게 스퀘어를 맞추는 거예요. 타겟 쪽으로. 그리고 양손을 붙들고 여기에서 앞쪽으로 살살 끌고 오는데 내 몸의 중간까지면 됩니다. 왼쪽 허벅지까지 와도 되지만 그냥 중간까지만 오면 충분히 좋은 셋업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앞으로 끌고 올 때 클럽 페이스가 열리지 않도록 그대로 세워서 가져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시그니처 메뉴예요. 근데 이제 타격을 하는 방법에서는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고 오른손으로 안쪽으로 잡아 빼서 바깥으로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푸시 드로우가 나와서 정말 적은 힘으로도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옥스윙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두는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냥 내려다보면 이 공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공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스윙 탑을 들었을 때 이 공이 치려고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닌데요? 바로 제 눈앞에 있는데 이게 뭐가 멀어요? 그냥 가서 치면 되지. 그런 분들이 어떤 몸의 동작을 보여주냐면 머리가 나가서 엎어친다거나 그리고 여기서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뒷땅을 어마어마하게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몸이 반응하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은 나한테 굉장히 먼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수들이 백스윙을 해서 체중 이동을 왜 해요? 물론 세게 치려는 의지도 있겠지만 아직 내가 치려고 하는데 공이 없어. 그러니까 공을 쭉 가서 치려고 하는데 오게 되면 그때 다운스윙을 하게 되는 거고. 왜 끌고 와요? 끌고 오는 거를. 아니 지금 여기서 치면 공이 없어. 그러니까 하체가 그쪽까지 끌고 가주고 그 상태에서 쳐야 공이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체중 이동을 하고 끌고 간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들어서 바로 때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공이 멀기 때문에 그 쉬운 동작을 못하니까 아 그러면 공이 멀면 가까이 두면 되지.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게 한 게 옥스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들어서 바로 내리면 이런 타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내려다봤을 때는 굉장히 가깝지만 백스윙 탑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걸 칠 수 있는 위치에 옮겨드렸다. 그게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평평하고 늘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러한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칠 수 있지만 필드에 나가면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막 갑자기 오른쪽이 높을 때도 있고 왼쪽이 높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공이 오른발 안쪽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정말 잘 못 치기도 어려워.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도 그렇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도 그런데 이렇게 막 발끝 오르막이면 뭐 왼쪽에다 둬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입건 간에 그냥 오른발 안쪽에 있으면 바로 들어서 치면 공을 맞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들이 트러블 상황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이런 상황에서 공을 치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런데 공을 가운데 두고 뭐 옮기고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 이 공 위치가 매번 바뀌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트러블샷은 내 마음이 불편한 샷은 모든 트러블샷이긴 하지만 이 뭐 상황이 평소와 다른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공을 오른발 안쪽에 놨던 대로 놓고 그대로 치면 컨택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다. 다만 그걸 잘 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익숙함이라는 그러한 경지까지 올라야 되지만 그 전에 이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공포심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적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른발 쪽에다 두고 오른손으로 들어서 빵 때리면 일단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스윙은 굉장히 다목적 스윙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푸쉬 드로우를 만들면서 비거리를 늘려드리죠.
그리고 정타율을 높여드리죠. 그리고 그건 뭐 실내 연습장에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공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 헛스윙했어요. 뭐 쉔크 났어요. 탑볼 났어요. 뒷땅 났어요. 이런 모든 미스샷을 깨끗하게 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바로 옥스윙이라는 겁니다. 이건 골프 레슨, 골프 스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빵빵 때릴 수 있을 때 그 원리가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창조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왼손으로 공을 치면 공을 가운데로 딱 옮기고 그 다음에 백스윙하고 왼손으로 쳤을 때 뭐 아주 멋지게 푸시드로우가 나오잖아요. 전 지금 왼손으로 당기면서 쳤거든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이 쥐어박는 이 젖혀 때려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젖혀 때려, 옥스윙, 이 타법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수력 발전을 하는 걸 예를 들어볼까요? 위에서부터 이 위치 에너지, 낙차를 이용해서 수문을 열었어요. 숨을 여니까 물이 쫙 내려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내려오는 힘만으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젖혀 박아 이것만 해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들은 이렇게만 해서는 차별화시킬 수가 없어. 왜? 그게 생계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물의 방향을 왼쪽으로도 틀고 앞으로도 틀고 옆쪽으로 틀고 위로도 틀고 그렇게 하면서 필요에 의한 사용을 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들어서 꽝 받기만 하면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아주 투박하게 표현할 때 선수는 이 내려오는 힘을 이용을 해서 왼손이 받아서 우측으로 쳐가지고 돌릴 수도 있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아서 왼쪽으로 쭉 가서 이렇게 해서 페이드를 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그 목적에 따른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루 종일 골프만 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숙제니까 그냥 옥스윙만 하세요. 그래도 충분히 70대 타수를 칠 수 있어요. 아니 80대만 쳐도 여러분들 그 사이 여러분들 그룹에서는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여기에서 젖히고 빵 그리고 여기서 끝나더라도 그냥 피니쉬하는 형태만 딱 취해주면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스코어적으로 봤을 때 잘 치는 골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윙에서 옥셋업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주 두려운 상황,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변수를 최소화시키고 그 상황을 성공적으로 탈출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레슨을 만든 거니까 여러분, 옥셋업은요, 여러분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드릴 거예요. 골프코스에서. 아셨죠?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